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번에 공화춘대란이 터졌죠? 이게 뭐냐면 어제 GS25에서 할인 이벤트 두 개를 진행했는데 하나는 신한카드 결제 시 50% 할인 이벤트고 또 하나는 GS페이로 결제 시 1+1 이벤트인데 신한카드를 GS페이에 등록해서 결제하면 시스템 오류로 두 이벤트가 중복 할인으로 적용돼서 결국 봉투값 100원만 내고 공짜로 구매가 가능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10개씩 두 번까지 결제가 된다고 하니까 손님 한 명당 20개씩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팔고서 뒤늦게 알아챈 알바생이 그랬습니다. 나 어떡해. GS25 알바생인데 내 타인데 손님 두 명한테 팔았거든. 한 명한텐 재고 남은 거 창고에 있는 것까지 쌓았다. 나머지 한 명한텐 나중에 재고 들어오는 거 준다는 식으로 20개. 근데 사기를 어떻게? 죽고 싶어. 어쩐지 왜 흔해 빠진 1+1 행사를 저렇게 많이 사가나 싶었어. 괜히 친절하게 대응했네 사기꾼들한테. 일단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한 건 명백히 이벤트를 준비한 GS 쪽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오류인 거라면서 또 그지근성을 발휘해서 수십 개씩 구매한 놈들도 참 노답이죠. 그지 같은 놈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근데 그렇게 그지같이 샀으면 그지처럼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 되는데 그 잘난 그지같은 행위를 또 여기저기에 자랑을 해가지고 에펜코리아, DC, 뽐뿌, 망카페 등등 여러 곳에서 인증글이 막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50개를 2,000원에 쓸어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매장을 털어서 80개나 샀다고 해요. 공화춘 우리 점포 싹 털림. 아니 10개에 200원이 실화냐고 조기 종류가 없던네. 저 알바하던 사람도 얼마나 황당할까? 뭐 저런 식으로 털린 GS 편의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걸 뒤늦게 알아챈 GS에서 이벤트 조기 종료를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공짜로 털어간 공화춘을 중고로 판매하는 인간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지들이 따로 없죠.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2021년 8월에 할인 결제 서비스 머지 포인트가 망하게 됐는데 이젠 쓸모없게 된 그 머지 포인트 충전 금액으로 아직 제휴 중단이 안 된 가맹점에 가서 온갖 제품을 싹쓸이 해가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욕을 처먹었던 사이트가 페미코리아 본진 여성시대였는데 여성시대에서 대규모로 제휴 가게를 공유하면서까지 온갖 가맹점을 털어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와중에 같은 여성시대 유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도 테러를 당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돈가스 수십 개를 포장해간 그지가 인증글을 올렸었는데 그 가게가 여시 유저 부모님네 가게였다고 합니다. 팀킬이네 팀킬 크크. 어쨌든 저 사태 때 여성시대였겠던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DC랑 팬코도 있었는데 이젠 꼴이 우습게 됐죠. 규모로 보나 동접수로 보나 여성시대가 페미를 대표하는 여초 사이트라고 하면 거기랑 극명하게 반대 성향을 보이는 남초 사이트가 바로 DC랑 팬코였는데 이제 둘 다 똑같은 놈들이 돼버린 겁니다. 모르고 했음 몰라도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알고도 악용한 거면 명백한 사기죄인 겁니다. 그니까 저런 애들은 불법인 누누TV 이용자를 욕하거나 중국이 김치랑 한복해서 가는 걸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 거죠. 쟤들은 그거 훔쳐가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으려나? 공화춘 하나에 800원, 10개면 8,000원, 80개를 샀다고 해도 64,000원인데 물론 금액만으로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나의 양심을 팔아넘길 만큼의 금액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 그지들의 양심은 얼마나 싸구려였던 걸까?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 때는 DC랑 펜코가 여시를 거지라고 욕했는데 이제 공화춘대란 때는 여시가 DC랑 펜코를 거지라고 욕하고 있죠. 그 와중에 공짜로 공화춘 털려고 신나게 운전하다가 10만원 범칙금 털린 뽐뿌 유저가 웃음 포인트.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그지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는데 도태한 여 돈가스단이랑 도태한 남 공화춘단이랑 결혼해서 출산율 기여라도 좀 하자.